벌써 따뜻한 봄이에요. 거의 여름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서울광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서울페스타 2024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첫날이라 그런지 개막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대 주변에 대기하고 계세요. 개막 공연은 티켓을 구매해야 자리에 앉아서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티켓이 벌써 사전 예약 때 솔드아웃 되어 버렸어요. 대신에 바깥쪽에서 스탠딩으로 관람하는 건 무료예요. 개막 공연은 저녁 7시 이후에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일찌감치 자리하고 대기하는 K-POP 아티스트 팬분들이 많았어요. 무대에서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공연을 준비하는 아티스트들의 리허설도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 광장에서는 무대뿐만 아니라 기업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 한류 열풍에 맞춰서 K-콘텐츠 스테이션이라는 재밌는 부스가 운영 중이었어요. 최근에 방영에서 인기 있었던 눈물의 여왕부터 미스터 선샤인, 빈센조 등 인기 K-드라마들에 관련된 콘텐츠라 오픈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K-POP 아티스트 굿즈샵에서는 다양한 굿즈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K-POP 팬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명동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부스도 있었어요. 서울 곳곳에서 진행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기대가 됐습니다. 개막 공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명동을 거닐어 봤는데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귀여운 포토존이 있었고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일부러 찾아다닌 건 아니었는데 명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탬프 투어 공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해서 재밌었어요. 광화문 광장에도 가봤는데요. 서울페스타 행사로서 서울스타일 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웰컴존, 컬처존, 굿즈존, 푸드존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진 체험 콘텐츠예요. 특히 푸드존에서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행사를 보러 왔다가 출출해지면 식사 또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타코야키 오리지널로 주시고요. 다양한 웰컴존 부스들이 있었고 카카오 프렌즈 포토존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놀이터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었어요. 스타일로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네일아트, 화보 촬영 같은 나를 꾸미고 뽐내는 부스들이 운영됐어요. 이곳에서도 다양한 굿즈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관상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마이케이네임이라는 이벤트 존도 있었어요. 제 관상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강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서울 드로잉은 서울 명소들이 예쁘게 그려진 일러스트 도안에 색칠하는 체험 공간이었고요. 때마침 자리가 있길래 저도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있었는데 줄이 있어서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네요. 딱지왕을 가리는 토너먼트도 있었어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막 공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와봤더니 대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일찌감치 서 있었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늦게 왔으면 관람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밝은 날씨가 어두워지고 어느새 자리도 꽉 차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긴 시간 기다렸어요. 해치야! 서울시장님께서도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와 함께 개막 공연을 빛내주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치 이뻐요? 귀엽게 생겼죠? 많이 즐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2024 서울페스타 시작하겠습니다!
공연의 끝까지 관람을 했는데요. 힐링도 되고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다만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너무 오래 서 있었어.